전기 그릴로 하는 것보다 이게 숯에다가 하는 게 맛있어요. 지금 여기는요, 그 체조 선수 아줌마 옆 가게예요. 저번에 몇 번 여기 동네에서 맥주 같이 마셨어요. 아이씨,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. 내가 뭐 이 노래 듣고 싶다 흥얼거리면 그걸 다 찾아줘. 지금 또 음악 틀어놨죠. 스피커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녀요. 그리고 지금 5시쯤 됐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 맨 앞에 있는 네 개가 제 거예요. 제 거. 이게 닭똥찜일 거예요. 모래 중에는. 와, 양 엄청나다. 이걸 다 판다니까요. 저기 구운 것도 저 뒤에 또 있어요. 여기 뒤에 구운 거고요. 이제 구우려고 하는 거. 와, 이게 다 몇 개야? 개당 10바트예요. 400원. 하루에 200개 판다 그러면 얼마야? 여자들이 여기를 와요. 그 남자를 사요. 남자들을 사요. 몰라요. 재밌는 게 업소 다니는 여자애들이, 여자애들도 있고 레이디보이도 있죠. 원래 자기 남자였는데, 그리고 이 거리에 와서 저 남자들 사 열고 들어갔다니까요. 그냥 뭐하는 데인지 싶어서.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. 그냥 거기는요 클럽이에요. 문 딱 여는 순간 스피커 소리가 피부 하나하나까지도 전달될 정도로 엄청난 큰 소음에 번쩍번쩍 하는데, 아가씨 하나가 한 5에서 7, 10 막 아주 혼자가 남자애들 그냥 딱 대동하고 술을 먹어요. 술 먹는 자세는 상상하시면 돼요. 여기 예예 업소들 굉장히 많아요. 예예 집 조용하죠. 거리가 문 열고 들어가면요 홍대 MB 가본 사람, 예. 그걸 깜칩니다. 예. 온몸에 그 음악 사운드를 다 느낄 수 있어요. 그런데 촬영 다 했어. 다 했어요. 왜 어떻게 촬영할 수 있냐고요? 이거를? 플레이스 오브 디고. 이게 제가 파타야가 재밌는 게 이 특수식종에 있는 이 분들이랑 정말 친해졌어요. 이 사람들은 왜 나를 좋아하냐? 여기 이용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왜 좋아하냐? 이 사람들한테 내가 외계인이에요. What? 헌? 다음 시간에 싱글 You single hotel? 태국 파타이까지 와서 왜 이걸 즐기지 않냐? 함으로 봐요.
No, no problem, no problem. 이거 이런 것도 못 보여줘. 남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 하고 있어? 해도 나가, 해도 나가, 못 보여줘. 내가 진짜 못 보여. 예, 그래. 키스하지 마. 이준, 예, 이번 달. 잠깐 좀 보고. 예, 예. 그거 말고. 아니, 왜 여기 와 이거? 내가 뭘 나와? 너네. 남자들은 맞아요. 그런데 남자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. 여기 싹 다 모여있어요. 가드들도 있고 드라이버들도 있고 보스들도 있고 한데 싹 다 저를 알아요. 한 이 동네에 걸어보면 한 개 이럴 것 같아. 또 누가 왔어? 이거 안 돼. 방금 왔던 직원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한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한 시간 동안 다섯 번 발사를 했어요. 옆집에 이거 몇 개 사 먹을 거예요. 사 먹어 줘야 돼. 예. 여기도 지금 제가 찍질 못해요. 이 사장님이 남자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. 제가 여기 게이 형님들하고 한 잔을 했는데요. 맥주를 사러 갔어. 자기 핸드폰 충전하는 거 이거. 시켜달래요. 파타야. 여행 오세요. 그런데 어떻게 즐겨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. 이게 국수집인데 몇 시야? 술 파는 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.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가능하고 5시에서 12시 자정까지 가능하고 여기 동네 아는 사람들은 많거든요. 이 동네에서 술을 먹고 싶을 때 먹어요. 마트랑 같은 거 아니에요. 게이빠 직원 지나갔다. 잘 알지. 혼자 이 치킨이랑 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. 국수집에서. 근데 뭐 들어가서 촬영을 하래. 뭘 찍으래. 잠깐 저거 놔도 되나? 되겠지 뭐. 오래. 뭐 또 들어간다. 야 이거 에피소드 오늘도 엄청. 대형 화면으로 저 영상 보고 있어. 야, 이쯤이. 돌아버리겠네. 제 베트남 영상 보고 있어요.
이거 보러 오네. 와, 이거. 야. 올리기보다. 와, 진짜. 이 파타의 도시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? 근데 이게 정의가구 제가 여기에서 거의 90일을 살아요. 살 거예요. 벌써 7주가 지났고. 이게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요. 베트남에서는 거의 베트남 현지 분들 만났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뭐 직원도 그렇고, 뭐 사인도 그렇고, 국적이 다 달라. 출신지역이. 뭐 호텔 주식객만 하더라도 여기 식당이 제가 여기 오면 이제 음식 팔아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다른 데서 음식을 사왔어. 접시를 해? 난 어떻게 들어갔냐? 다 들어봤거든? 유명한데 다 들어봤다. 겉과 아니 완전 달라요. 어떻게 들어갔냐? 그러니까 앞에 가드들이 있어요. 근데 날 알아. 그래서 들어가도 되냐? 그러니까 들어가래. 나 보고 싶다. 어. 카메라 찍어도 된대. 들어가래. 지금 들어가 올라. 야, 우리 메리고 Yeah, 왜? 뭔 지각이 자, 뭐 걸리, 내가 걸리, 딸이. 네, 걸리네, 걸리네, 왜 봐야 남자들을 사랑하시는 남자들입니다. 네. 예? 기본적으로. 예, 예. 오! 친해진 이 계기가 이 세이프 가드들이 있거든요. 이 업소들. 근데 기본 군대를 갔다 왔어. 2년씩 했대요. 군대 얘기 막 했지. 그러니까 친해진 거예요, 그렇게.